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가 대면하기가 어려웠고 매해 치르는 협회 전시 또한 한국 평택과의 교류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2년 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형 갤러리에서 특히 맨하탄의 멋진 동네 트라이베카 갤러리에서 협회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전시가 이제 갤러리들이 이제 문을 닫고 저희 이제 작가들도 이제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단절됐다가 그래서 저희 협회전도 작년에 사실은 이제 현장으로 대면해 전시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평택 그 한국 미협하고 교류전으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형식으로 그냥 대체했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지금 저희 이제 여기 맨하탄에서 올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맥시멀리즘이라 하면 어떤 뭐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아주 복잡하고 또 이렇게 다채로운 그런 형태를 가진 예술 경향을 말하고요. 미니멀리즘은 그와로 대조적으로 아주 이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정제돼 있고 절제돼 있고 그러한 예술 경향을 말하는데 이제 두 경향이 이제 그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리즘 시대에 이 두 가지 예술 경향을 이 협회를 통해서 좀 선보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맨하탄을 제목은 Snowy New York City이고요. 눈이 오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표현한 건데 제가 이제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요. 도자기 중에서도 청화백자, 블루 앤 화이트 포르셀린에 관심이 많아서 전에는 이제 그런 도자기 작업을 이렇게 평면에다가 회화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뉴욕에 와서는 도자기들을 이렇게 깨진 도자기들을 다시 잘게 부셔뜨려서 이제 뉴욕 시리를 스카이라인을 도자기 파편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이 앞에는 제가 이제 동양화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동양화 기법으로 산수화 기법으로 이런 풍경들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런 조합 그거를 한 화면에 좀 표현해 봤는데 또 뉴욕에 살고 있고 제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요 위에 거는 매화 그러니까 봄 매화를 해서 참새를 해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아래 것은 요거는 이제 그 geese들 이거는 가을 풍경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 노는 그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중국 그림하고는 차이가 많죠. 중국 그림은 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화조 쪽으로도 많이 끼우고 여러 가지의 꽉 차게 그림을 조금 많이 그리고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 수묵화는 좀 여백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작가 그 감상하는 분들이 그 여백이 있어서 좀 뭔가를 채울 수 있고 또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번짐이라는 거 또 여기 이쪽에 다 번지는 그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인물 위주로 해서 이제 그리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 소설, 시나리오 소설의 배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뭐 나이로도 봐서 조금 안성맞춤인 것 같다. 이제 한국에서도 살아봤고 또 어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던 이제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조금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한국 배경인데 외국 작가가 쓴 거지만 한국의 이제 옛날
1945년서부터 1960년까지의 그런 배경, 어렵게 살아온 그 배경으로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감성 깊은 그 소설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서부터 2017년도인가요? 그때 예수의 전당에 그 초대전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CD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리사이클 이용이죠. 저도 또한 이제 환경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니까 CD도 하나의 그 작품이 될 수 있다 싶어서 CD도 왜냐하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그 CD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그 설치 비슷하게 해서 이제 작품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CD 작품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이제 CD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는 이 삽화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 그 드로잉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는 한번 CD를 생각을 하고 이 CD도 하나에 이제 이렇게 몇 개가 겹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시지 어브 호프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드림 어브 이제 메시지 어브 드림인데 보면은 이게 하나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지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거를 달로 이제 생각하면서 영감을 받기도 했고 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사람들의 이 마음도 결국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작품은 제가 로즈하고 이 꽃 두 송이를 그렸는데요. 작품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작품을 누군가와 너무 어려운 작품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추상도 하고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꽃을 소재로 많이 그리고요. 이번 전시 때는 미니멀로 저 어제 꽃을 좀 화사하게 많이 그리는 편인데 이제 꽃 한 송이를 좀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한 개를 그리는 걸로 저는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해 봤어요. Hello, good afternoon. This is Hamid Gahori. I am f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ver 10 years. I am working with them. I am so happy, and every year I attend to any exhibition, and I can see the life and beauty in the arts of Korean, and I try to be with them by my heart. And this year, my art is part of the Arizona Sahara in the sunset. I am a fan of the Impressionist classic, and as you know, this exhibition is for maximalists, and I try to use the orange and yellow extreme painting to show Arizona, even in the near midnight, is hot. And the people over there, they are very friendly and warm. And the weather shows. This warm paint shows the inside of the people. 예, 제가 제목을 Maximalism and Minimalism을 잡았는데 일단 미니멀리즘은 특히 요즘에서 트렌드하게 지금 한국의 아트에 붐이 불고 있는 단색화 전세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단색화가 이제 미니멀리즘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미니멀리즘 쪽은 트렌드랑 그리고 현재 어떤 뭐 패션 아트, 무비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맥시멀리즘적인 어떤 유행들 이걸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들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의도에서 한번 기획해보게 됐습니다. 이 제목은 작품의 제목은 Soul Cloudscape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했던 제 작품들과는 상당히 경향이 많이 다른데요. 처음에는 약간 두렵긴 했는데 아주 다양한 컬러 컨비네이션 보통 이제 하늘 하면은
모노톤 아니면 듀오톤인데 아주 다양한 컬러들을 결합시켜가지고 제목이 말씀하는 것처럼 Soul Cloudscape이라고 메시지는 조금 슬픈 메시지입니다. 팬데믹 때 돌아가신 저희 조영실 화백님 그리고 제가 모시던 학교의 마이클 솔킨 저희 교수님 그리고 유니어테 시의원님 이 돌아가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런 클라우드스케이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어두운 빛깔보다는 그분들의 했던 어떤 패션들 저희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한번 아름답게 맥시멀리즘적인 계열로 해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